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3박 5일간의 파리 유치 일정을 마친 부산시일행이 귀국했는데요. 부산시는 성공적인 경쟁 발표와 교섭 활동이었다고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엑스포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룹 BTS도 유치 기원 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엑스포 유치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시 대표단. 성공적으로 경쟁 발표와 교섭 활동을 마쳤다며 엑스포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쟁국보다 유치 전에 뒤늦게 뛰어들어 회원국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민간이 협력해 보여준 유치 의지가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산시는 외교 역량을 동원해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이 역할 분담을 해 교섭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각 나라를 나눠서 지금 접촉을 하고 지지 활동을 유치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이 각국별 전략을 다 세세하게 짜야 되는지. 그룹 BTS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적 열기를 모으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BTS 소속사 하이브는 올해 안에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또 멤버들이 남은 유치 경쟁 발표에도 참여하고 내년에 열리는 개최지 실사에선 직접 실사단을 안내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BTS는 물론 하이브 역시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전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원국을 상대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